제가 많이 봐왔던 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들었던 거,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 많이 이제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와인을 도대체 이제 초이스하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떤 와인이 좋은지. 그럼 당장 뭐 근처에 있는 마트로 달려가서 와인샵으로 이제 와인을 초이스하는데 가격대를 볼 것인가, 아니면은 뭐 품종을 볼 것인가, 아니면 정말 좋은 와인을 선택해서 볼 것인가. 대부분이 이제 가격대를 먼저 보고 초이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크라스는 와인을 모르더라도 마트에 가면은 어떤 와인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성비 대비 좋은 와인들을 고를 수 있는지. 좋은 와인들이 많은데 물론 비싼 게 좋은 게 그겠죠. 하지만은 저렴한 와인 중에서도 진주같이 좋은 와인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발견했는지, 일단은 그 목표가 크라스의 이제 강의의 중점적인 거고요. 예. 그리고 남녀노소, 그 다음에 또 분위기상 어느 분위기에서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어야 와인이 맛있는지, 또 그런 이제 마리아주 측면에서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예. 이번 원데이 클래스 홈스몰리에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, 가장 중점적인 역할은 일단은 이제 포도의 그 품종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품종의 그 세계 7대 품종이 있습니다. 그 품종 레드 와인으로는 뭐 까베르네 슈비뇽, 그 다음에 메를로, 슈라, 피노누아, 다음에 화이트로는 이제 샤르도네, 쇼비뇽 블랑, 리슬링. 품종들을 먼저 이해하고, 그리고 마트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와인들을 이제 초이스를 하는데, 그 초이스하는 방법을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요. 만 원짜리 와인하고 10만 원짜리 와인의 이제 차이점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. 그러면은 만 원짜리 와인은 뭐 좋지 않은 와인이냐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중에서도 왜 이 와인이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와인이 되어 줄 수밖에 없는지, 프랑스 예를 들면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갈 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간단히 좀 얘기해 줘서, 특히 이제 프랑스 남부 와인들, 서던 그 프랑스 쪽을 좀 여행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와인들을 좀 초이스하게 하게끔 전달해 주고, 그리고 각 나라별 어떤 와인, 어떤 품종을 선택했을 때, 아, 내가 정말 홈스몰리로서 역할을 잘했구나. 마트에 가서 와인을 선택하는데 망설임이 없이 초이스를 잘했구나. 오늘 학습자분들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